내가 너무 점심시간 지났는데 켜버렸나? 지금 뭐해? 뭐 하는데?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응. I'm prepared to my concert, so I'm going to 영종도 Inspire Arena. I have rehearsal today with my members. 몰래?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아, 드레스코드 얘기 안 했다. 드레스코드 얘기해야 되는데. You look so good. Can't wait to see you all together for the dress code. Can't wait for a world tour. 일단 이제 벌써 내일 이제 실전이네. 내일부터 3일간 금, 토, 일 샤이닝 앵콜 콘서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인스파이어 아레나, 저 이제 샤이 그 태민 솔로 메타모프 했던 장소인데 좀 멀긴 한데 그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할 거고. 일단 어느 정도 디벨롭된 세트리스트와 뭐 여러 가지 뭐 의상과 이런 부분들 좀 있을 거니까 그래도 너무 똑같지 않을 거다. 그러니 좀 이제 재밌게 또 즐기시면서 또 그런 차이점을 또 만약에 보신 분이라면 또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 오전에 촬영이 있어서 멤버들하고 촬영할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리허설로 넘어가는 길인데 사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넘어가서 밥을 먹고 좀 다시 공연 리허설 할 건데 어? 우리 뭐 촬영하는지 아나? 어떻게 알지? 그 사전 뭐 이렇게 미팅 같은 식으로 해서 아 예고 나왔구나. 네, 그 놀면뭐하니 사전 그런 촬영 같은 거 해가지고 하고 이제 리허설하러 가고 있습니다. 16주년 작년 15주년 팬미팅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때 제가 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참 시간 참 빠르다. 사실 그런 생각이 또 든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신인분들이나 우리도 데뷔했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서로 간의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팬분들하고도 좀 더 가까워지고 충분히 얘기도 소통도 하면서 좀 더 이제 견고해지는 그런 단계인데 되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되게 또 빠른 것 같아요. 또 깜짝할 사이에 20년 전, 20년 전? 20년, 20주년. 20주년이 또 올 것 같네요. 20주년 샤이니 콘서트.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지금 불렀던 노래들을 회상하면서
샐러드, 코드, 주스 이런 것들 하면서 엄청 또 추억을 이제 되새기고 있을 듯. 저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이제 한번 가서 먹을 거예요. Did you eat, you guys? 뭐 먹지? 좀 그래도 건강한 거, 깨끗하고 좀 몸보신 되는 거 먹어야겠어요. 삼계탕 저기 키씨가 삼계탕 드시겠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몸보신이 필요한가? 삼계탕 먹을 수도 있고 좀 뭐 이것저것 좀 시켜가지고 같이 멤버들하고 쉐어하면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볶은? 볶은 해보고 싶다고? 아, 나 진짜 고민인 거 있어. 진짜 고민. 정말 고민인 거.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지만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최근에 열심히 하고 제 몸이 좋아지고 나서 운동을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막 체지방을 엄청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저도 사람이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이 좀 찌면 그때 덩치가 좀 커지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좀 안 하면 덩치가 그래도 좀 덜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화면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좀 예쁜 어느 정도 그런 패션 쪽으로 예쁜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하게 예쁜 게 있고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또 나라는 태민이라는 사람은 좀 마른 게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딱 주관이 없어서 저도 헷갈려. 근데 너무 두꺼워지는 건 제가 뭐 추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딱 실제로 봤을 때 괜찮은데 하면 얼굴도 실제로 봤을 때 막 그런 생각 살이 많이 없는데 해도 그 상태가 원래 누구나 그렇지만 화면에서 엄청 이제 커 보이고 이제 통통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아 너무 말랐다 너무 마른 거 아니야 하면 사실 그 화면에서 딱 괜찮게 나오고 근데 뭐 살을 뺀다 해서 저는 건강하지 않지 않고 전 어느 쪽이든 건강해요. 저는 진짜 건강하게 저는 유산소나 이런 걸로 다이어트를 식단도 깨끗하게 먹으면서 하는 거라서 오히려 활동기 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취향이 당신의 취향이 궁금했어요. 아니면 이런 건가? 그 약간 세대별로 좀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건가 진짜? 뭐 10대, 뭐 20대 초반까지는 조금 슬림한 걸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조금 그런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몸이 좋은 건가? 투표 기능이 있어요? 투표 기능?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잘 고민해 볼게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저는 언제든 만들고 또 없애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때그때 뭐 바꿔도 되고 샤이니 때 뭐 만들었다 솔로 때 다시 샥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긴 내가 봤을 때 좋은 걸로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제가 주체를 가지고 제가 좋은 걸로 할 건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둘 다 장단이 있어서 이게 반 50대 50이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춤출 때 편한 쪽 그것도 반반이야. 힘이 실리기도 하는데 느낌이 좀 묵직해지는 게 있고 반대로 좀 얇고 좀 그러면 조금 날렵하고 그런 샤프한 느낌이고 원래 춤을 또 묵직하게 췄을 때 좋은 느낌이 있고 또 약간 슬림해서 날렵해서 좋은 느낌이 있고 아 이게 다 이게 장단이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 팔만 운동할까? 왼쪽 팔만 운동할까?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섰을 때는 살짝 두툼한데 오른쪽으로 섰으면 살짝 말라있고 중간?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게 메타모프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때 옷을 입었을 때 되게 막 엄청 벌키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옷을 입었을 때 약간 아웃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유지하는 게 낫겠다. 뭔가 노출이란 말은 좀 웃기다. 그러니까 뭔가 옷이나 이런 스킨이 좀 나왔을 때 근데 다 부져져 있되 옷을 입었을 때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춤을 추면 몸이 커져요. 이렇게 힘들게 딱 정말 좀 완박으로 탁 무대를 하면 이제 펌핑 같은 게 좀 되거든요. 피가 막 확 도니까 그럼 또 이제 커지고 메타모프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초반에 막 오프닝 섹션에서 엄청 달리니까 옷이 점점 껴 이렇게 안 그래도 이제 막 동작 크게 하고 그러면 막 이제 옷이 그래도 나는 스판이어서 하지만 움직임에 따라서 옷이 막 고무줄은 아니니까 이렇게 끼는데 펌핑 되면 더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길티 활동 때처럼 살을 좀 천천히 빼볼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여름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건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몇 살? 올해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리지? 어리겠지? 누나야? 몇 살처럼 보이냐고? 17살 같아, 17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거의 다 왔나? 분해? 거의 다 왔다. 주유소장이. 난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거고. 아, 그리고 조금 뭐, 이거는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우리가 네이버에 샤이니 이제, 그거잖아요. 샤이니 16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멤버들하고 라이브 방송 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시간은 또 따로 알려줄 거예요. 저녁 때쯤 공연 끝나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파티를 즐깁시다. 뭐 파티라고 하기보다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어쨌든 공연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합시다. 알겠죠? 또밥 먹고 오늘 하루 화이팅. 점심 먹었으니까 졸리겠지만 오늘 하루 화이팅. 시차로 인해 지금 저녁인 것도 아침인 것도 다른 시간인 것도 시간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건강하게 기분 좋은 하루 되길 바랄게요.